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던 대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무상급식 문제인데요. 민선 7기 당시 두 기관이 급식비 분담률 등의 합의를 하고도 파열음을 내면서 도민의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수장 교체 뒤두 기관이 원만한 협력 관계를 이어온 가운데 내년 무상급식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이달부터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민선 7기 도화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협의 적용 기간이 올 연말 이후 종료되면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화교육청은 늦어도 9월 이전 급식 재료비 단가와 전체 예산은 물론 예산 분담률 등의 협의를 마쳐 내년도 예산 산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휴거가 마침에 예산절이 돌아와서 8월, 9월간에 교육청하고 무상급식 관련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도화교육청 간 분담률입니다. 민선 7기 도화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의 75.7%는 충북도와 각 시군이, 식품비의 24.3%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화 지자체는 식품비 비율의 조정을, 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등을 지자체와 함께 부담하는 안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과거와 달리 두 기관이 원만하게 결과를 도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김영한 지사와 윤거정 교육감이 선거 과정은 물론 당선과 취임 뒤 AI 영재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와 지원을 강조해온 만큼 양보를 통해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수장이 민선 8기 협치 첫 사례로 2학기 학교 급식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5.6% 인상을 합의한 점 등도 이런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선거 기간부터 상호 간에 협치를 해서 잘 풀어나가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재정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잘 풀어져 나갔으면 좋겠고요. 무상급식 관련 논의 때마다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도민 우려와 비판을 자초한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민선 8기 두 수장이 강조한 협력, 협의, 협치가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변화시킬지 관심이 쏠립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